자, 24 심화학습 글의 제목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나왔던 것들은 우리말 뜻으로서 대충이라도 어떤 얘기를 하는 거고 주제가 뭐였고 글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라는 것들 눈에 띄는 뭐 however 같은 뒤집는 것들 있으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첫 문장은 뭐 다양성이라든지 도전 그리고 갈등 conflict 갈등이라고 하면 되겠죠. 갈등 이런 것들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뭐 하도록 도와주냐면 상상력을 유지하게 도와준다. 그러니까 다양성이나 어려움이나 갈등 우리가 뭐 다양성은 뭐 그렇다 쳐도 어려움이나 갈등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부정적 단어로 취급하죠. 근데 이것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도록 해준다는 얘기고 그것이 우리의 긍정적 효과 중에서 상상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는 내용입니다. The diversity challenge and conflict help us maintain help 때문에 물어본 거죠. Maintain to maintain our imagination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상력을 유지하도록 도와준다라는 얘기였고요. 그 다음에 자 방금 전에 이제 첫 문장의 내용이 부정적이라고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들을 뭐 특히 뭐 다이버시티는 그렇다 쳐도 뭐 챌린지 도전이라든지 갈등 같은 것들은 좋지 않은 단어였죠. 그 다음 그래서 다음 문장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흔히 하는 오해 흔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갈등은 나쁜 것이고 편안한 구역에 머무르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단정한다 라고 추정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most people assume 그 다음에 that conflict is bad 인가요? conflict is bad 그렇죠. 갈등 conflict 가장 좋지 않아 보이는 conflict is bad and that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장이 있는 것이니까 being이 좋겠죠. being 되고 to be 되겠죠. being in one's comfort zone is good 좋다라고 생각한다. 오케이. assume이 되면 supposed도 되고요. 그 다음에 take for granted도 되겠습니다. 전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제일 그나마 잘 아는 단어가 suppose죠. 그러니까 assume하고 suppose를 이렇게 연결시켜서 동의어다 라고 추정한다 라고 생각한다 뭐 기본적으로 think의 뜻인데요. 이제 그걸 조금 이제 단정하고 뭐 라고 추정하고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문장 그것이 정확히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2번 문장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고 작가가 하고 싶은 주제에 정반대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얘기하는 문장. That is exactly 하면 될 것 같은데요. That is exactly That is not exactly true죠. That is not exactly true. That is 두 번째 문장 Conflict is bad가 뭐 핵심되는 게 Conflict is bad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럼 precisely도 되겠죠. 사실이 아니다. 갈등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고요. 그럼 다음 문장 자 물론이란 말이 나와요. 물론 자 of course라는 말 때문에 어떤 conflict가 좋지 않은 거를 얘기하는 문장이 of course 때문에 이것 좀 글의 순서에서 중요할 수 있습니다. of course라는 말 때문에 conflict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물론 우리는 직장 또는 의료보험이 없거나 배우자, 가족, 직장 상사, 직장 동료들과 다투에 빠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거 갈등이 좋지 않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브 콜스 때문에 컨플릭트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입니다. 근데 이 주제랑은 정반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of course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이렇게 나갔죠. We don't want to find ourselves without a job or
medical insurance or in a conflict with you know fight with 했네요. conflict하고 같은 말인 fight. 뭐 conflict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you know fight with our partner, family, boss or co-workers. 네, 주제랑 정반대되는 내용이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거는 원치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conflict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문장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해석은 하나의 나쁜 경험이 우리에게 평생 지속되는데 충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의 나쁜 뭐 경험으로 했던 conflict가 평생 지속될 수도 있다. 한 번의 갈등이 평생의 상처를 남길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one bad experience can be enough to last us a lifetime이었죠. 평생 동안 지속된다. 자, 그 다음에 one bad experience can be enough가 되면 sufficient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dequate은 되는데 inadequate은 불충분한이니까 그러니까 enough, sufficient, adequate 전부 다 충분한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inadequate은 불충분한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last도 지속되다라는 동사로 사용됐다는 것도 잘 알아두시라 했습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한 단어 but이 나왔습니다. but 이제부터 이 작가가 하고 싶은 글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진짜의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과의 작은 의견 충돌, 기술적 또는 재정적 문제 이게 전부 다 conflict를 conflict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뭐 의견 충돌도 conflict, 뭐 기술적 또는 재정적인 문제도 conflict, 직장과 가정에서의 어려움이 자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게 도와준다. 도움을 주는 거 conflict가 도움을 주는 걸 얘기하는 문장이죠. 그래서 but small disagreement with family and friends 그 다음에 뭐 trouble이죠. trouble with technology or finances or challenges at work and at home can help us죠. 도움이 된다라는 거 help us think through our own abilities, capabilities 작은 disagreements가 뭐 disagreements가 얘기하는 건 앞에서 conflict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conflict with family or friends 뭐 trouble도 마찬가지 conflict라고 볼 수 있죠. 뭐 with technology finance 하면 재정이라 했습니다. 어떤 돈 문제 challenge 그러니까 여기 disagreement, trouble 뭐 챌린지 이런 게 전부 다 컨플릭트 속에 포함되는 거에 예를 들고 있는 문장이 됐습니다. 이것이 help us think 앞에는 뭐 maintain imagination 했고요. maintain imagination하고 비슷한 의미를 help us think 했습니다. 그래서 뭐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생각하도록 도움을 준다. 그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그러니까 그러나 but 이란 말 뒤에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들은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가 conflict라고 볼 수 있죠. 크게 봤을 때 해결책이 필요한 문제 다시 말해 conflict는 창의적인 해답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의 뇌를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억지로 시킨다. conflict를 해결하기 위해서 뇌를 사용한다 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problems that need 뭐였더라? that need solutions 해결책이죠. solutions가 그 다음에 이제 force가 동사로서 억지로 시키다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problems that need solutions force us to use our brains 그 다음에 뭐 하는 데 있어서 라는 말이죠. in order to develop creative answers 창의적인 대답을 뭐 develop 뭐 발전시키다라는 뜻이니까 도출해다라는 뜻이겠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의도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in order를 써서 확실하게 의미 전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자, intuition은 뭐 직감이란 뜻이니까 여기서 brain 뇌를 사용하는 거에 정 반대되는 표현이겠죠. 어떤 직감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뭔가 하는 거 intuition 반대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 이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어떤 곳을 돌아다니는 거에
그러니까 뭐 평평한 곳을 이렇게 돌아다니는 건 컨플릭트가 없고 챌린지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고 반대되는 걸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navigating landscapes that are 다양한이었죠. varied. 여기에 뜻이 해석이 변화무쌍한 지역을 돌아다니는 거죠. 돌아다니는 것이 우리의 감각과 마음에 아무런 어려움을 주지 않는 어떤 랜드스케이프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창의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문장이죠. 그래서 navigating landscapes that are varied, 뭐 diverse, 얘들은 반대되는 말이니까 안 되겠죠. 단조로운이라는 뜻이고요. That offer, 그 다음에 이제 이뭐 이런 곳, 뭐 다양성 있는 이런 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만날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를 돌아다니는 것 해놓고 이제 부연 설명하는 동격의 대시를 했습니다. That offer trials and 가끔씩 만나는 어떤 갈등이죠. 그래서 occasional 하면 되겠네요. occasional 본문에 occasional 돼 있고요. 맞죠? occasional 연달아서 안 하니까 나도 까먹어서. 좀 occasional이 되면 그러면 뭐 infrequent도 되겠죠. infrequent 가끔씩 발생하는 이라는 빈도 형용사입니다. is more helpful to our creativity 까지 하면 될것 같은데 뭐더 이어져 있나? creativity than 뭐보다 이제 비교하는 거네요. 평범한 거, 재미없는 거, 변화가 없는 거. then hanging out in the last that pose no challenge였던 것 같은데요. no challenge 아무 도전이 없는 to our senses and our minds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정신에 전혀 그 어떤 도전 왜 pose가 뭐 여러 가지 뜻인데 원래는 자세를 취하던데. Pose no challenge 하면 전혀 도전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런 의미고요. 관계사 썼으니까 전혀 도전이 없는 이라고 하면 되겠고 landscapes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인류가 그동안 200만 년 동안 진화를 거듭했는데 이게 평범하고 평탄한 걸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conflict로 가득 차 있다라는 문장. 그래서 our 2 million year history겠죠. 200만 년에 걸친 역사가 is packed with challenges and conflicts. 여러 가지 도전과 갈등으로 be full of, 뭐 이런 뜻입니다. be filled with, 가득 채워져 있다. 오케이, 그래서 conflict, 갈등이 나쁜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었다. 뇌를 사용하고 지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글이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는 이건 뭐 도표인데요. 뭐 도표는 뭐 변형 문제 잘안 나오니까 간단하게 어휘 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참 여기에는 볼거 없나? Consumers levels of trust in information sources. 그래서 소비자의 정도래요. 신뢰 정도랍니다. 소비자의 신뢰의 정도, 뭐에 있어서의 정보 출처. 여러분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뭐 예를 좀 비싼 거 산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사지 않고 그 제품에 대해서 뭐 진짜 살 만한 건지 이 돈을 드릴 가치가 있는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잖아요. 뭐 인터넷 검색을 해본다든지 뭐 후기를 읽어본다든지 뭐 친구가 혹시 사용하고 있다면 친구한테 의견을 물어본다든지 이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었는 거. 제목을 보고 아 소비자들이 어떤 물건을 살때 여러 가지 정보 출처를 통해서 그 문제 아, 그 물건에 대한 어떤 신뢰도를 파악할 텐데 그 어떤 정보 출처에서 얻은 정보를 더 신뢰하고 덜 신뢰하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인스타에서 봤다. 나 인스타에서 뭐 유행하는 거난 무조건 괜찮다고 생각해. 일 수도 있고 거꾸로 인스타에서 본거아 저거 다돈 받고 하는 광고야 안 믿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Yeah, based on a survey of U.S. adults in 2020. 그래서 2020년도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설문조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하얀색은 믿는 거고, 그 다음에 색깔 있는 회색은 distrust, 불신이죠. 신뢰와 불신. 그래서 이제 그래프 내용을 좀 더 파악해 보면 밑에 뭐 SNS 뭐 이런 거 있을 것 같죠. 소셜미디어라고 해죠. 그래서 보면 뭐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그러니까 다른 사용자나 소비자들의 후기, 그 다음에 companies or brands, 뭐 회사 또는 브랜드, 뭐 나는 뭐 나이키 거는 무조건 좋다 생각해, 뭐 아니면 뭐 반대로 뭐 필라 게 난 좋다고 생각해, 이런 것들, 어떤 브랜드 충성도, 그 다음에 텔레비전 애드버타이징, TV 광고를 보고 아 신뢰할 만하다 아니다 라고, 그 다음에 influencers, 그러니까 뭐 influencers 요즘 뭐 대표적인 게 뭐 그런 거죠. 뭐 인스타 많이 하는 사람들, 인스타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믿는가 하니까고요. 도표를 보면 일단 신뢰도가 가장 높은 거는 다른 사람들의 리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신뢰도가 높고, 그럼 신뢰도 1위를 파란색으로 하고 불신도 1위를 빨간색으로 표시해 보면 일단 신뢰도 1위, 신뢰도 2위, 신뢰도 3위, 신뢰도 4위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순서로도 매겨 보면 1위, 2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보이네요. 그러니까 신뢰도가 높으면 그걸 불신하는 사람 적고요. 그 다음에 불신하는 정도가 높으면 신뢰하는 정도도 당연히 낮아지는 그런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note, 주의사항. Remaining respondents answered neither trust nor distrust. 그래서 이게 뭐 몇 명을 가지고 했는데 여기에 이제 집계되지 않은 사람들, 여기에 카운트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 거고요. 남아있는 뭐 응답자들은 대답했다. 뭐도 아니고 믿지도 않고 안 믿지도 않아요. 한번 믿지도 않고 어정빙빙한 그런 태도를 취한 사람들도 있다라는 그래프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내용 파악해 보면 일단 단어들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the graph above shows the consumers' levels of trust in fou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Based on a survey of, 뭐, 아까 얘기했던 문장이네요. About half of US adults say they trust the information they receive from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뭐, 단어가 평이합니다. 모르는 단어 없죠, 여기까지? This is more than double those who say they hold distrust for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뭐 없죠. 뭐 두 배 이런 얘기 나오고요. 두 배 이상이라는 얘기 나오고요. 그 다음에 the small gap, smallest gap, 가장 작은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작은 차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할 줄 아니, 위에 숫자가 쭉 나오는데 걔들 뺐을 때 가장 숫자가 적게 나오는 거를 찾아보란 말이야. Between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among the fou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sources is shown in the companies or brands gap graph. Fewer than one-fifth, 뭐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5분의 1보다 더 적은, 이렇게 돼있죠. Others say they trust information from television advertising outweighed. Outweigh 하면 뭐하다? 과대평가하다. Outweigh라는 단어는 과대평가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과중치를 지나치게 두다 이런 얘기입니다. Outweigh. 그러니까 능가하다라고 하면 되겠어요. 능가하다, 넘어서다, 능가하다. 그 다음에 뭐 three times 하면 세 배죠. 세 배. 뭐 단어는 뭐 크게 어려운 단어도 없었고요. 그럼 문법적인 거. 뭐 문법적인 건 안 보겠습니다. 해석하고 지나가겠어요. 그래서 위에 그래프 뭐 했고, 1번 문장 했고요. 첫 문장 했고요. About half of US adults say, 그러니까 대략
절반 정도의 미국 성인들이 말한다. 그들이 믿는다고. 뭐를 정보를. 정보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 그들이 reviews from other users or customers. 그래서 다른 이용자나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어떤 후기를 신뢰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이 되려 그러면 이게 50% 가까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over였다. about이 아니고 over였다 그러면 50을 넘는 숫자라 해야 되는데 about half라 했어. 그러니까 대략 절반이니까 뭐 49, 8 뭐 이렇게 되면 되겠는데 맞네요. 49죠. 그럼 about half 대략 절반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his is more than double. 이게 두 배 이상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49라는 숫자가 두 배 이상이다. Those who say they hold distrust for reviews. 그러니까 이제 그 회색의 두 배 이상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회색을 곱하기 2 했을 때 49를 넘지 않아야 되는데 여기 곱하기 2 하면 42가 되니까 방금 읽었던 문장도 맞는 문장이 되네요.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됐고요. 됐습니까? 평이한 단어들인데 조금 해석은 어려워. 이런 것들 뭐 this is more than double. those who say they hold this true. 그들이 뭐 불신의 입장을 뭐 hold의 뜻은 뭐 입장을 견지하다,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불신한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 smallest gap between the levels of trust and distrust among the four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네 가지 정보 소스 중에 다른 정보 소스 중에 불신과 신뢰와 불신의 차이가 가장 적은 것은 이제 시원 보여지고 있다. 어디에서? 회사와 브랜드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숫자들을 다 빼보란 말입니다. 빼면 뭐 28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빼면 뭐 보면 뭐 벌써 높이 차이가 제일 적게 납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던 갭 차이가 제일 적다라는 거. Companies or brands가 방금 읽었던 문장 갭이 smallest gap 문장도 그래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맞고요. 다음 문장 fewer than one fifth of others to say. 그러니까 뭐 5분의 1보다 더 적은이라 했어. 5분의 1보다 더 적으면 이게 몇 퍼센트가 되는 겁니까? 뭐 10분의 2니까 20% 이하가 돼야 되겠네요. 지금 얘기하는 건 20이라는 숫자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20% 이하의 어른들이 그들이 뭐한다? TV 광고로부터 얻은 정보를 신뢰한다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 수치는 뭐한다? 능가한다. 수치 능가한다. 뭐에 의해서 능가되어진 이 수치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이 자 여기 이 부분에 해석하면 뭐냐면 TV 광고를 신뢰하는 사람들이 뭐보다 적다. 20% 이하라 했고 20%라는 이 수치가 능가 당한다라는 얘기한 거. 뭐에 의해서 by 이하에 의해서 능가 당한다는 얘기는 by 이하의 숫자가 TV 광고를 신뢰하는 그 숫자보다 더 적어야 됩니다. 아니, 더 커야 됩니다. 이게 더 커야 돼요. 능가 당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TV 광고를 믿는 사람들의 믿는 정도의 그 퍼센테이지는 by 이하보다 숫자가 더 적어야 됩니다. by the share who distrust such information. 여기에 얘기한 such information은 텔레비전 어드버타이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능가 당하니까 이 숫자가 더 크다고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자 TV 광고 믿는 사람이 5분의 1보다 적다 그랬는데 지금 넘네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틀렸냐. 이게 20 이하의 숫자가 나와야 되는데 됐습니까? 20보다 큰 숫자니까 지금 방금 읽었던 그 문장의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능가 당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 수치가 더 큰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38이 23보다 더 크다라고 어디에서 얘기했냐면은 outweighed by the share에서 이게 숫자가 더 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표현이 outweighed by 뭐뭐에 의해서 능가 당해진다 초과 당해진다
넘어선다.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더 크다는 표현입니다. 방금 봤던 그거 outweighed by the share 이 부분. 근데 이게 23보다 커서 그래서 잘못 해석한 부분이 된 거고요. 4번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only 15% of adults say they trust information provided by influences. 뭐 15%만이 인플루언서에 의해서 받은 정보를 신뢰한다 했고요. While 반면에 란 뜻이에요. 이건 반면에. 반면에 more than 3 times as many adults say 뭐 이상의 3배 이상 많은 사람 어른들이 반면에 3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믿지 않는다 인플루언서들의 준 정보를. 그럼 이제 이 숫자가 일단 뭐야 인플루언스 믿는 숫자가 15%인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게 이걸 곱하기 3한 거보다 더 큰 숫자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15% 일단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곱하기 3 하면은 45죠. 그쵸? 그럼 48은 더 크니까 그렇죠. 3배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정보를 15에 3배 15 곱하기 3한 것보다 더 많은 퍼센테이지가 믿지 않는다 했으니까 45보다 48이 크니까 방금 읽었던 도표 해석은 맞는 얘기가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26. 26번부터 28번까지 안 나온대? 니들 그런 거 있어? 안 나온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0몇 번까지? 28번까지? 오케이 안내문이죠. 29번 어법성입니다. 오케이 어법성 뭐 문법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배점은 좀 높은 편이긴 합니다. 보겠습니다. 먼저 단어 An economic theory of Say's law holds that everything that's made will get sold. Okay. Theory 하면 이론이죠. 그 다음에 hold가 뭐 어떤 뭐 입장을 취하다 어떤 이론을 좀 뭐 고수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is used to buy something else.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which a firm finds that it can't sell its goods and so has to dismiss workers and close its factories. Okay, firm 하면 company의 뜻입니다. firm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뭐 굳건한, 단단한 이런 형용사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mpany하고 똑같은 회사란 뜻도 있습니다. 오케이. firm이 굳건한 이란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회사, company의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dismiss. dismiss의 뜻은 뭐 사전 찾아보면 해산하다 이런 뜻인데요. dismiss 뒤에 workers가 나왔으니까 그 뭐 그 해고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fire의 뜻으로 쓰였어요. fire. dismiss 원래 해산하다인데 dismiss workers니까 노동자를 해고하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therefore 잘 알 거고요. recessions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recession 하면 경기 불황이죠. 그 다음에 unemployment는 실직이죠. 실업 실직 recession 경기 불황. 그 다음에 picture the level of spending like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뭔가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Say's law applies because people use all their earnings to buy things. Okay. Apply, 적용하다. 뭐 apply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뭐 로션 같은 걸 바른다는 뜻도 있고요. 적용된다라는 뜻도 있고요. 여기서 적용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works입니다. works, 통한다. 라는 뜻이니까 works로 바꿨을 수 있겠죠. Says law works applies. 그 다음에 뭐 all their earnings earning 하면 수입이죠. 수입 벌어들인 것 earnings 수입 번 것
됐습니까? 그 다음에 what happens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saving some of it instead? 뭐 특별한 건 없죠? Savings are all leakage of spending from the economy. Leakage 하면 유출, 누수, 새는 걸 얘기합니다. Leakage. 누수, 샘, 뭔가 빠져나가는 거. You are probably imagining the water level now falling. So there i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That would mean firms producing less and dismissing some of their workers. 그렇게 되었고요. 법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대시 계속 나오고 있네요. We that, 뭐 아니 that 뭐 구분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any가 something 해야 될 자리 아닌가 보겠고요. 뭐 that 대시 하도 많이 나오니까 that도 보고요. Produced is used.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뭐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어.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거하고 뭐. 그러니까 지금 1번 이거 판단하는 얘기는 이 by 동사의 형태가 이게 맞냐 라는 거 판단하는 얘기고요.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그 다음에 여기에 which. 자, which에 밑줄 거 있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혹시 which 말고 that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러니까 관계대명사 쓰는 자인데 that을 선호하는 경우, that을 쓸 수밖에 없는 경우 아니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혹시 이거 관계부사 자리인데 잘못 쓴 거 아니야?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뭐 아니면 뭔가 위치 앞에 전치사가 있어야 되는데 혹시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라는 거 우리가 딱 어디에 밑줄 거 있는가에 따라서 이거 어떤 문법이라는 거 이제는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법을 내가 알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구나라는 거.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 관련된 거 혹시 관계 부사 자리 아닌가 뭐 아니면 다른 관계 대명사라면 관계 대명사 이거 말고 딴 거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거 생각해 보라는 얘기고요. 대 또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요 부분 이거 뭐라고 하면서 이제 도치 파트에서 한 적 있었어. So has to 뭐 이런 거. So has to dismiss 뭐 이런 거. 도치라는 문법 보이고요. 그 다음에 therefore 뭐 내용적으로 중요하죠. therefore 원인과 결과. picture가 여기선 동사로 사용됐고요. picture the level of spending like the level of water in the bath. 비유적으로 이제 뭐 picture A like B 했어요. 크게 보면 picture A like B 됐습니까? A하고 B하고 같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라는 뜻입니다. picture가 imagine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A가 B 같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picture A like B. 그러니까 비유해 보세요. 비유적으로 우리가 이해해 봅시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apply는 이게 is applied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apply가 적용되다입니다. 적용되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apply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apply의 뜻이 적용시키다가 아니고요. 적용되다입니다. 뭐지? 코로나 환자 나왔나? 그 다음에 because people use all their earnings to buy things. Well, what happens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뭐 saving 왜 이렇게 생겼나 봐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it 자 이 it이 혹시 them 와야 되는 거 아닌가죠. 그러니까 it에다가 밑줄을 꺼놨던 얘기는 뭐 이게 올바른 거 그러니까 단수를 잡아온 게 맞냐 혹시 복수라서 them 해야 되는데 it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그 외에 뭐 it에 관계된 것들 우리가 배웠던 것도 쭉 생각해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avings are leakage of spending from the economy. You're probably imagining. 뭐, human falling. So there i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뭐 debt 같은 경우에 이거 it 되나 안 되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일단 뭐
대시 됐다는 얘기, 대수로 it 대신에 it을 써도 되는데 대수 썼다는 얘기는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고요. 뭐 뭐를 가리키는지 지칭 찾기 하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produce는 왜 이렇게 생겼냐. 그다음에 dismissing 왜 이렇게 생겼냐.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경제 이론이 이건 이제 말하다가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뭐 세이라는 이름의 뭐 특이한 이름인데요. 세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경제학자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경제학 이론인 세이의 이론은 세이의 법칙이라면 되겠습니다. 세이의 법칙이 주장한다. 됐습니까?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대디야, 이거 겉만 드는 대시고 생략할 수 있는 대시죠. 이 대시는 위치로 바꿔 쓸 수는 없고요. 생략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디야라고 말한다. 대디야라고 주장한다. Everything 이번에 대신 관계 대명사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만들어진 모든 것이죠. 그러니까 세이라는 어떤 학자가 말한 이론이 대디야라고 말하는데 만들어진 모든 것이 will get sold 뭐 될 것이다. 팔릴 것이다. 일단 만들면 다 팔릴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이론이 뭐 어떤 이론이라는 걸 대충이라도 파악해둬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들어진 것은 다 팔리게 될 거다. 됐습니까?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 뭐 퐁당퐁당 구조고요. is used to buy something else. 그래서 생산되어진 그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나온 돈,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네요. 그게 돈, 그것이 생산되어진 어떤 것으로부터라도 나온 어떤, 그러니까 생산된 어떤 제품이겠죠. 생산된 그 어떤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얻어진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물건을 팔아서 얻게 된 돈이 뭐 되어진다? 사용되어진다. 돈이 사용되어진다. 뭐 하기 위해요? 위하여? To buy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구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뭘 만드는 회사 사장이야. 그럼 내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그게 팔렸어. 내가 팔렸어. 그 물건을 내가 팔았으면 내한테 돈이 생기겠죠. 그럼 그 돈이 또 뭐 하는 데 사용된다? 또 다른 물건을 사는 데 돈이 사용된다. 돈이 끊임없이 돈다 이 말입니다. 돈이 끊임없이 경제 안에서 순환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세이의 이론이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to buy 할 때 buy의 형태는 이게 ing 형태로 오면 뭐뭐 하는데 익숙해진다. 사는데 익숙해진다. 돈이 여기 만약에 buying이 오면 돈이 뭔가 사는데 익숙해진다라는 이상한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buy가 지금 맞는 거죠. 뭐뭐 하기 위해 다른 걸 사기 위하여 돈이 뭐 되어진다? 돈이 사용된다라는 거니까 이거는 뭐뭐 하는데 익숙해지다라는 be used to doing이 아닙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자, 뭐가 절대 없을 수 없다고 했냐면 어떤 상황이 절대 있을 수가 없대요. 됐습니까? 그럼 상황인 상황인데 어떤 상황이냐? which a firm finds that it can't sell its goods.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어떤 회사가 여기에 이제 어떤 회사가 깨닫게 된다고 하면 되겠네요. 회사가 깨닫게 되는데 데디아를 깨닫게 된다. 회사겠죠. 회사를 이수로 잡았습니다. 회사가 뭐 할 수 없다? 자신이 만든 상품을 팔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아, 우리가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 수가 없다라는 상황을 그런 상황은 절대 안 일어난다는 얘기인 거예요. 물건을 만들었는데 판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And so, 그리고 그리하여, 그리고 그리하여란 말은 물건을 팔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게 돼서 여기에 뭐 더 펌이겠죠. And so, the firm has to dismiss. 뭐 해야만 한다? 해산해야만 한다.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그리고 close its factories. 그것에 뭐를? 공장을 닫아야만 하는, 그러니까 전부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팩토리스까지 이런 일은 세이의 로에 따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회사가 it can't sell its goods 물건을 살 수 없는 어떤 상황, 그리고 그리하여 has to dismiss workers 노동자들을
해고해야만 하는 상황, 그리고 회사를, 공장을, 문을 닫아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은 there can never be,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은 존재할 수 없어. 자, 그럼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벌써 틀렸다는 게 보입니다. 그쵸? 왜냐하면 선행사인 situation에 들어갈 때 upon finds, 깨닫게 된다. 그것이 뭐 물건을 팔 수 없고 해야만 뭐 노동자 해고하고 그 다음에 공장 문을 닫아야만 한다. 언제 그러한 상황에서잖아. In the situation으로 달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쵸? 해고해야 돼. 그 상황을입니까? 그러한 상황에서입니까? 노동자 해고해야 돼. In the situation에서. 그 다음에 또 문을 닫아, 공장 문 닫아야만 돼. In the situation에서. 그러한 상황에서. 회사가 물건을 팔 수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됐어. In the situation. 그러한 상황에서.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그냥 위치가 아니고 반드시 뭐 해줘야 되겠다? In which를 해줘야 되는 거죠. In which 또는 where.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다? 이거 관계 부사 써야 될 자리인데, 또는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해야 될 자리인데 왜 아무것도 없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리 그러므로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라는 얘기는 회사가 뭐 할 일도 없고 회사가 물건을 못 팔 상황도 절대 있을 수 없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해고할 상황도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또 공장 문을 닫아야만 하는 상황도 절대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므로 recessions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그래서 불경기와 실업은 불가능한 거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벌써 Say's law는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경제학자는 헛소리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Say라는 경제학자는 뭐라고 생각했냐? 돈이 계속해서 도니까 계속해서 물건 팔았어? 돈 생겼어? 또 살려고 돈이 또 절로 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불경기라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상상해보라 했어. Level of spending. 뭐의 수준을? 소비의 수준을. 사람들이 막 물건을 사재끼는 수준을 뭐하고 갔다고? 욕조 속에 있는 물레 높이하고 갔다라고 한번 상상해보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소비하는 그러한 행태가 물레 높이하고 갔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세이의 규칙에 따르면 욕조 속에 여러분들이 물을 받는데 그냥 물을 계속 틀어놓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면 상황에서 물을 틀어놓는 거야. 물이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거를 공마개를 열어놓고 물이 나가는 상황에서 물을 틀어놓는 거란 말이에요. 세이의 규칙에 따르면 끊임없이 돈은 들어오고 끊임없이 돈이 나간다라는 거야 지금. 됐습니까? 세이의 규칙에 따르면 욕조에 그런 식으로 물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이 나가면서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세이의 이론은 apply, 작용된다. 효과가 있다. Because people use all their earnings to buy things.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득을 뭐하기 위하여? 물건들을 구입하기 위해서 쓰기 때문에. 됐습니까? 그러니까 물이 막 넘칠 일도 없고 또는 물이 완전히 다 빠져나갈 일도 없다는 얘기인 거야. 끊임없이 들어오고 끊임없이 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는 물이 넘치는 것도 경제의 실패고 물이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안 남아있는 것도 경제의 실패인데 세의 규칙에 따르면 틀어놓고 빠져나가니까 이게 넘칠 일도 없고 물이 마를 일도 없으니까 경제 잘 돌아간다는 얘기인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but이 나왔어요. but. but이 나왔으니까 이제 세이의 이론을 지금부터 까기 시작하겠다는 거겠죠. 됐습니까? but what happens? 근데 뭔 일이 생길까?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만약 사람들이 뭐 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돈을 다 써버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욕조로 비교하면 뭔가 마개를 막아버린다면 물이 나가지 않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됐습니까? Saving some of it instead. 그러면 it이 맞느냐 아니냐는 지금 it이 잡아온 게 뭐 그거 중에 일부를 대신에 뭐 해버린다면 저금한다면인데 잡아온 게 all their money죠. 그럼 all their money는 단수 취급하는 게 맞죠. 됐습니까?
아, 그 다음에 3번에 because가 맞냐 틀렸냐 물어본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쉽죠. 뒤에 주어 동사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because of가 있거나 뭐 due to가 있거나 이런다면 틀렸겠죠. 여기에 뭐 because나 since나 as가 있으면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all their money 잡아온 거 단수로 all their money 단수니까 is로 them이 만약에 여기 있다면 틀린 겁니다. Some of them 이랬으면 틀렸어요. Some of the money. 자, 고무마개를 막는 상황을 지금 한번 만약 고무마개를 막고 더 이상 쓰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될 거야? Savings are liquid of spending.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제 잠깐 좀 오해할 수 있는데 저금은 뭐다? 세는 거다. 저금이 어떻게 세는 거야? 저금은 뭐 하는 거지? 세지 않게 막는 거지라고 했는데 뭐에서 있어서라냐면 소비에 있어서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소비에 있어서 저금이 누수다. 그러니까 소비하는 게 정상인 상황에서 그걸 하지 않는 건 그게 누수가 된다는 얘기가 마치 세는 것 같은 얘기란 말입니다. 세야 되는데 세지 않는 거니까 그게 리퀴즈란 말이야. 에? From the 어느 입장에서는 경제 입장에서는 경제 측면에서는 이 말이야. 경제 측면에서는 저금이 소비에 있어서의 누수다. 됐습니까? Okay, you are probably imagining. 너는 아마 뭐 하고 있을 거야? 상상하고 있을 거야. The water level now falling. 뭐 하고 있는? 뭐 하고 있는? 물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거 지금. 그렇습니까? 소비에 있어서의 저금은 새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지 않고 계속 빠져나가기만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So, 그러므로 there i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그래서 뭐가 적어진다? 경제에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사람들이 저금을 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주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소비가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연관입니다. 연결되는 거야. That would mean 대시 가리키는 건 뭐가 줄어드는 거? 소비가 줄어드는 거. 사람들이 저금을 하고 소비가 대시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저금을 하고 소비를 하지 않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금을 하고 소비지 하는 것이 의미한다. 뭐 하고 있는? 자, 여기가 이렇게 생긴 이유는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야 됩니다. 얘를 꾸며주고. 회사는 회사인데, 어떤 회사? 더 적게 생산하고, 그리고 노동자들의 일부를 뭐 하고 있는? 해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하게 된다. 그러니까, produce도 firms, 그 다음에 dismissing도 firms를, companies를 꾸며주고 있죠. 그러니까, 뭐 하고 있고, 그리고 뭐 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한다? 더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 그리고 그들의 노동자들의 일부를 뭐하고 있는, 해고하고 있는 회사를 의미하게 된다. 이거는 이 문제는 대시 가리키는 게 뭔지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낼 수, 변형 문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시 가리키는 건 사람들이 뭐 하지 않고 뭐 하는 거? spending 하지 않고 saving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글만 읽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뭐가 안 좋다는 얘기냐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금이 저축이 안 좋다는 거야? 그러니까 세이의 법칙에 있어서는 세이의 법칙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뭐 하는 상황? 사람들이 저금을 하는 상황에서는 그건 경제에 재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이가 뭐라 그러냐면, 아, 만들면 무조건 팔려. 끊임없이 생산해. 그러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너한테 줄 거고 너는 또그 돈을 쓸 거니까 경제가 계속해서 잘 돌아가게 되고 그런 불경기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게 틀렸다라는 거. 그럼 만약에 사람들이 안 스펜딩 하지 않고 세이빙 하게 되면 뭔 일이 생길까? 해놓고 세이빙 했을 때 생기는 상황은 뭐냐? 경제에 있어서 세이빙은 뭐다? 채우는 게 아니고 세는 거라 그랬어. 왜 세는 거라 그러니까 경제 활동 속에 존재해야 될 돈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1조, 2조를 막 찍어냈어.
그럼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 돈이 계속해서 이 뭐야 시장 속에서 소비되고 누군가가 그뭐 1조 중에 얼마를 받았으면은 뭐 1000분의 1 받았으면 그걸 쓰고 받고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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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되는데 없어져 버렸어. 그냥 땅 속에 누가 파묻어 놨어. 그럼 그게 리퀴지가 되는 거죠. 리퀴지, 누수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29번. 됐습니까? 그래서 on economic theory죠. 뭐 쓰냐? 그래서 여기는 형용사형이 들어가야 되니까 economic가 아니고 economic이 들어가야 되겠죠. 오케이. 여기 보면 economy도 나오고 economic도 나오는데 여기는 형용사형이 와야 돼. 경제의라는 뜻입니다. 경제의 이론, say의 법칙이라는 경제 이론이 holds, 견지하고 있다. That everything that's made, 만들어진 모든 것이, 뭐 뒤에 보면 made 대신에 produced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That is produced will get, 팔릴 거다. 만들어지면 팔릴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내용 파악. say의 이론은 뭐다? 만들어진 건다뭐될 거다? 팔릴 거다라는 거에 이론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the money from anything that's produced가 팔린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돈이 아니고 생산된 어떤 것으로부터든지 나온 돈이 is used. the money가 주어니까 is 가져야 되겠죠. To buy something else. 뭔가 다른 것을 사기 위해서 사용되는 거지, 뭔가 다른 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돈이 사용되는 게 아니죠. 돈은 계속해서 사야, 뭔가, 돈을 가지고 뭔가 사야지, say의 이론은, say's theory는, say's law는 applies 하는 겁니다. 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은 절대 있을 수, 그러니까 뒤에 이제 위치부터 시작해서 뭐였냐면, 뭡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야. 경제가 잘안 돌아가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there can never be였죠. 있을 수가 없다.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in which a firm finds that 회사가 깨닫게 된다. That이야를 it can't sell its goods. 그것이 만든 상품을 팔 수가 없다라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가 없고. And so 그리고 그리하여. 지금 이제 어펌이 생략된 거를 눈치채고 있냐 말이죠. The firm has to죠. The firm이 단수니까 여기에 finds 왔죠. And 다음에 마찬가지 has to dismiss. Hire는 고용하다니까 반대 뜻이니까 안 되겠죠. 해고하다, 해산시키다, workers. 자, 여기는 has to잖아. 근데 여기는 왜 close is가 아니냐? 여기에 그 has to에 걸리는 거야. and has to에 걸리는 거야. has to니까 뒤에 동사 원형이지. has to close its factories. and so has to dismiss, has to close. 이렇게 가는 거예요. close is 오면 안 됩니다. 아까는 s 붙인 거 하더니 여기는 s 붙인 거 하면 틀립니다. close is 하면 절대로 안 돼요. has to에 걸리는 거예요. has to dismiss and has to close. enlarge는 확장하다란 뜻이니까 공장을 확장하는 게 아니고 공장문을 닫는 상황은 can never be, 절대 있을 수 없어. 이러한 안 좋은 상황, 이게 전부 다 불경기 때 있는 일이죠. 물건이 안 팔려. 회사 직원들 좀 해고해야 되겠어. 공장문 닫아야 되겠어. 이런 거 전부 다 언제 생기는 일이야? 리세션 때 생기는 일이죠. 불경기 때. 근데 절대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다. 됐습니까? 다음 문장.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불경기 때 있을 수 있는 상황이 there can never be a situation.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므로 불경기는 불가능한 거야. Therefore 오면 되겠죠.
Therefore, recessions and unemployment are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이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래서 picture the level of spending like the level of water in a bath. 그래서 소비의 수준을 뭐와 같다라고? 물의 높이하고 욕조 속에 있는 물의 높이하고 같다라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됐습니까? Okay, says law applies, works. 적용된다, 통한다. Because people use, 사람들이 all their earnings, 모든 소득을 써버리기 때문에. 뭐하기 위하여? To buy things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소득을 쓰는 거지,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 소득을 쓰는 건 아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이의 이론이, 세이의 뭐 규칙이 통하려면 사람들이 번 걸 다 써야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번 걸 다 써야지 된다. But what happens? 이 말이죠. 무슨 일이 생길까요? What happens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money? 쓰지 않는다면이겠죠. Don't spend all their money. 돈을 다 써버리지 않는다면 뭔 일이 생길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얘가 요렇게 생긴 이유 어디갔어? 요렇게 생긴 이유, 요렇게 saves도 아니고 save도 아니고 saving 해야 되는 건 분사구문입니다. 분사구문 면서죠. 면서 근데 써버리면서가 아니고 저금하면서죠. saving some of it instead, some of their money instead. 그러니까 만약에 earnings를 잡아왔다면 some of them인데요, 바로 앞에 all their money를 잡아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all their money 대신에 뭘 쓸 수도 있어? all their earnings를 여기다 쓸 수도 있어. if people don't spend all their earnings 였다면 여기는 반드시 some of them이 돼야 돼. 그렇게 얍삽하게 바꿔볼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여기에 all their money가 아니고 all their earnings 였다면 some of them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축이 곧 뭐다? 저축이 쌓아놓는 거, 안색에 꽁꽁 틀어맞는 거라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 liquid이다. 저금이 새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뭐에서 새는 거다? 소비에서 새는 거다. 소비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새는 거라고 한 거야. 저금이 어떻게 새는 거지 이러지 마세요. 소비의 측면에서는 새는 거란 말입니다. 어디 갔지? From the economy, 어디에서는, 경제에 있어서는. You're probably imagining, 너 아마 상상하고 있을 거야. The water level now falling, 떨어지고 있는, 바닥을 치고 있는 물의 높이를 상상하게 될 겁니다. So, there's, 자 이제 소비가 더 적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So, there's less spending in the economy. 그러니까 저금이 많아지면 뭐가 줄어든다? 소비가 줄어드는 건 당연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고 저금하게 되는 건. 오케이. 그 다음에 대시 가리키는 건 뭐다? 뭐가 늘고 뭐가 주는 거. saving이 늘고 그 다음에 spending이 주는 겁니다. 저금이 늘고 그 다음에 소비가 줄어드는 거. 여보세요? 오케이.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건 뭐가 늘고 뭐가 준다, 저금이 늘고 소비가 주는 것이 의미하게 될 거다 하고 있습니다. would mean firms, 회사들이죠. 회사들은 회사인데 더 많이 생산하겠어요? 더 적게, 그러니까 팔아봤자, 아니 만들어봤자 안 팔려. 사람들이 저금하느라고 안 쓰니까. 그래서 producing less가 되는 거죠. 덜 생산하는 회사. 그리고 and dismissing, 뭐 하고 있습니까? 해고하고 있죠. Some of the workers,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 변형 문제로 뭐가 나올 수 있냐면요, 이 세이의 이론이라는 걸 제대로 이해, 세이의 이론의 핵심은 뭡니까?
세이의 이론에서 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저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 돈은 계속해서 돌고 있어야 돼.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만들면 무조건 팔리는 거고. 왜? 돈이 돈다라는 걸 다르게 생각하면 물건이 계속 이동한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A가 갖고 있던 물건이 B한테로 갔어. 왜 갔을까? 선물 이런 거 빼고요. 이 사람이 B가 A한테 돈을 줬으니까 A가 갖고 있는 물건이 B한테 가는 거야. 돈이 이렇게, 그러니까 돈하고 물건의 흐름은 반대되는 거야. 계속 돈이 일로 가니까 물건은 계속 이동하는 거야. 또 내가 그걸 또 만들었어. 또 팔려. 돈이 이동해. 그럼 난 또 저금하면 돼? 안 돼? 안 돼. 난 돈 써야 돼. 난 또 뭐 사야 돼. 근데 만약에 저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러니까 세이의 이론에 따르면 불경기란 존재할 수도 없고, 그러면 계속해서 불경기가 존재할 수 없단 말은 만들면 팔리니까 회사는 뭐 해야 돼? 계속해서 물건을 생산해야 돼. 물건을 생산하려 그러면 워커를 뭐 할 수밖에 없어? 하이어 할 수밖에, 고용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제는 결코 침체될 일이 없단 말이야. 근데 만약 저금하면 어떻게 되지? 저금하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돈이 한 장소에 있단 말이야. 돈이 한 장소에 있다는 얘기는 곧 물건도 이동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공장에 그냥 물건 계속 쌓인다는 얘기야. 안 팔리고. 그럼 공장에서 물건이 안 팔리고 쌓이면 회사 공장주 입장에서 회사 입장에서 돈이 생겨 안 생겨? 돈이 안 생기지. 돈이 안 생기면 일꾼들한테 돈 줄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럼 뭐 해야 돼? 해고해야 되는 거지. 그럼 그건 뭐가 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 실직했어. 돈을 못 벌어. 물건을 안 사겠지. 그럼 그때 뭐가 찾아오는 거야? 리세션이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논리적으로 경제 이론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뭐로 나올 거냐? 여기에 레스가 맞겠냐? 뭐가 맞겠냐? 서로 반대, 그런 문제 여러 만나봤잖아. 여기에 이 단어하고 둘 중에 뭐가 맞냐 했는데 서로 반대되는 뜻이야. 반대되는 단어를 막 넣어놨어. 그래 놓고 뭐가 맞겠냐라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겠죠. 여보세요? 그래서 문맥상 쓰임이 적절하지 않은 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니가 있으니까 글 전체가 망가졌어. 이상해져 버렸어. 라는 문제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자, 이제 어떤 거냐 하면요, 이건 문화인류학 파트네요. 문화인류학. 아까 전에 29번 같은 경우에 경제학 파트였고요. 그 다음에 30번은 문화인류학입니다. 인류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 인류는 왜 이런 짓을 하는 걸까, 했던 걸까, 옛날에 왜 그렇게 살았던 걸까, 왜 우리는 지금 그런 습관이 있는 걸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문화인류학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어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unting can explain how humans developed the reciprocal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뭐 이거는 상호주의죠. 상호주의, 상호이타주의. 그 다음에 뭐 social exchange 하면 뭐 사회적 교류죠. 사회적으로 교환하는 거. 상호이타주의는 상호이기주의는 집이 모르는 거고요. 그러면 상호이타주의는 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 있죠. 상호이타주의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Reciprocal altruism.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 다음에 humans seem to be unique among primates in showing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can last years, decades, or lifetime. 뭐 쓸데없는 말 죽으셨네. 오케이. 그래서 primate 하면 영장류죠. 영장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 침팬치, 고릴라, 뭐 그다음에 뭐 호모 사피엔스, 호모 이렉투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primate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extensive 하면은 연장되는,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이런 뜻입니다. 늘어날 수 있는, 더 길어질 수 있는, extensive. 맞습니까? 뭐 그러니까 늘어날 수 있는, 뭐 범위가 넓어지는, 뭐 길이가 길어지는 이런 뜻입니다. 광범위한 하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reciprocal이라는 단어, 뭐 상호라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관계, 상호관계.
그 다음에 decade 하면 10년이고요 century 하면 100년이고 millennium 하면 1000년이고 뭐 decade 하면 10년이고요 그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comes in quantities that exceed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Quantity 하면은 양이죠, 양. Amount. Quality 하면 질이고요. Quantity 하면 양. 그 다음에 exceed. 초과하다죠, 초과하다. 넘어서다. Exceed. 그 다음에 뭐 immediately 만나본 적 있죠. Immediately 하면 즉시였는데요. Immediate가 직접적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immediate 뒤에 family 붙여서 immediate family 하면 직계 가족이라고 하면 되겠죠. 직계 가족. 그러니까 사촌, 오촌 이런 거 말고요. 직계 가족. 그다음에 consume 소비하다 이 말이죠. 소비하다 consume 소비하다. 그다음에 furthermore 여러 번 얘기한 적 있죠. 게다가 더욱이 Moreover, 뭐 in addition, additionally, besides, furthermore 같은 애들이었습니다. 속속부사 게다가 그 다음에 highly, highly very입니다. very 매우 high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다음에 variable, variable 뭐 이거 이제 대충 감이 오죠. 변화무쌍한 이런 뜻이죠. 가변적인 변화가 심한 그때 그때 다른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encourage 뭐 encourage 뭐 권장하다 이런 뜻이죠 알 거고요 그 다음에 the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뭐 give away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거 했다 하는 거 give away 그 다음에 leftover 이거 남은 음식이죠 leftover 남은 음식 spoil 상하다 썩다 뭐 스포일러 이러죠 영화 망치는 거 그 다음에 benefit 이득 advantage 이득 개이득 can be large however when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return the generous favor generous 관대한이죠 뭐 favor 호의죠 관대한 호의 그러니까 관대한 마음으로 남을 도와주는 거 Later on when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In essence In essence 뭐 할 때 쓰는 거다? Hey 그래서 본질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본질적으로 결론 낼 때 쓸만한 말이죠 In essence 본질적으로 이런 본질적으로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떤 과학적인 글이죠 지금 과학 설명물인데요. In essence 뒤에 뭐 이 지금까지 얘기한 걸 과학적으로 정리 마무리하겠다. 그 다음에 store 저장하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한땀 한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hunting can explain how humans developed reciprocal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첫 문장 깔끔하고 뭐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뭐 밑에 시험지에는 단어 뜻이 나와 있죠. 자, 사냥이 설명해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인류가 발달시켰는지 상호 이타주의와 그리고 사회적인 교환을 됐습니까? 자, 사냥이 자 인간이 이제 상호 이타주의라는 것도 갖고 있고 또 사회적으로 서로 교류를 활발하게 하죠. 그러니까 인간이 상대 누이 좋고 외부 좋고 하는 이러한 어떤 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는 걸 뭐를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겠다? 사냥을 통해서 그런 게 발달하게 됐다. 누이 좋고 외부 좋은 거 사냥을 통해서 인간이 얻게 된 특성이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사냥을 통해서 상대방을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긴 거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내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겠죠. Okay, humans seem to be unique among primates in showing extensive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can last years. 오랫동안이라고 하면 되겠죠.
오랫동안 지속되는, 심지어 평생까지도 지속되는. 그래서 인간이 어떤 듯 보인다? 독특한 듯 보인다. 인류가 독특해 보입니다. 누구들 사이에서? 영장류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가 다른 호모 에렉투스나 뭐 네안데르탄 뭐 이런 친구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 보여. 뭐 in doing 하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겠죠. 보여주는 데 있어서. 뭘 보여주냐? 광범위한 상호관계. 상호관계는 상황인데 뭐 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뭐 몇 년, 뭐 몇십 년 또는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인간만, 그러니까 인간이 서로 광범위한 뭐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이렇게 교류하는데 다른 영장류와는 다르게 호모 사피엔스가 그거를 잘하더라. 그거 독특한 점이더라. 자, 그 다음에 meat는 헌팅을 통해서 얻게 되겠죠. 그쵸? The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comes in qualities that exceed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자, 그러면 exceed가 맞는지를 봐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exceed가 맞는지. 자, 그래서 뭐 large game animal, 그러니까 뭐 대규모의 사냥이라고 하면 되겠죠. 커다란 동물을 잡는 대규모의 사냥으로부터 얻은 meat, 고기는 온다. 커다란 동물을 잡는 어떤 대규모의 사냥을 통해서 얻게 된 큰 사냥감의 고기가 온다. 뭐로 온다? 양으로 온대요. In quality, in quantities. 양은 양인데 어떤 양? 초과하는. 뭐를 초과하는? 단 한 명의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이 뭐 할 수 있는,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양을 초과해서 고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한탕 크게 했어. 그러면 그 가족들만 먹기에는 너무 exceed, 초과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 맞는 말이죠. 지금 양을 초과한다는 말이 잘 어울립니다. Large game, 뭐 어떤 large game animal로부터 나온 고기가 여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single이라는 단어 넣었죠. single, 단 한 명의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 그러니까 저 소수의 사람을 얘기한 건, 소수의 사람들이 possibly consume, 뭐 할 수도 있는, 소비할 수 있는 양을 exceed, 너 초과하는 양을 quantity로 나오게 된다. 됐습니까? 자, 그때 당시에 뭐 냉장고 같은 거 이런 거 없었겠죠. 뭐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지 이러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Furthermore, 게다가라 그랬어. 게다가, 그러니까 초과하는 양이 있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 됐습니까? 한꺼번에 소비할 수 없는 초과하는 양의 고기가 나온다 했고, 게다가라 그랬습니다. 게다가 Hunting success is highly variable. 그래서 사냥의 성공이 매우 어떻다? 가변적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큰게 크게 한탕 했는데 그 소규모의 사람들만 먹기에는 익시드하는 퀀티티가 나오게 되고, 게다가 사냥의 성공이 어떨 수 있다? 가변적이다. 그때그때 다르다. 해놓고 땡땡 했어. 부연 설명하겠대. 사냥의 성공이 variable 하다라는 말을, 내가 variable 단어를 몰랐어도 안도의 한숨 쉬는데 땡땡 뒤에 이게 variable이 뭔지를 얘기할 테니까. A hunter who is successful one week might fail the next. 됐죠. 그래서 뭐 어떤 한 주에 성공한 사냥꾼이 뭐 할 수도 있다? 그 다음번에는 뭐 할 수도 있다?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크게 한탕 성공했는데 그 다음주에는 뭐 하나도, 뭐 토끼 한 마리도 못 잡았어. 됐습니까? 그래서 variable 이란 말이 맞죠. variable이란 말과 어떨 때는 성공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successful이란 단어하고 fail이란 단어하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다니까, variable이란 말과 이번 단어도 아주 잘 맞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conditions encourage food sharing from hunting. 됐습니까? these conditions인 거 보니까 이러한 상황인, 이러한 조건인데 두 가지 조건 얘기했죠. 첫 번째 조건 뭐?
소수의 사람만 직계가족과 사냥꾼만 먹을 수 없는 양의 대규모의 대량의 고기가 나올 때도 있는 거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뭐? 사냥이 성공이라는 게 variable하다. 이 두 가지 조건이니까 그래서 these conditions가 가리키는 건 그 두 가지입니다. 이 encourage 권장시킨다. 뭐를? 음식의 공유를. 뭐로부터 얻은 음식? 사냥으로부터 얻은 음식을 나누는 것을 encourage 시키게 된다. 권장하게 된다. 장려하게 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어. 내가 성공했는데, 그러니까 뭐 우리 옆집 아저씨가 사냥에 성공했는데 우리 집 반찬이 갑자기 오늘 소고기가 올라오는 이런 상황. 됐습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됐습니까?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됐다는 거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 냉장고 같은 거 없어. 한꺼번에 다 못 먹어. 됐습니까? 그럼 두 번째, 그 집도 언제든지 이번엔 성공했지만 다음번에 뭐 할 수 있어?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the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he cannot eat immediately. 5가지죠. 자, 요거 is 딱 써놓고 맞냐 틀렸냐 하기 딱 좋죠. 그러니까 막 꾸미는 말이 후치수식 엄청 길어. 그러니까 이 문장 간단하면 비용이 높다 라는 얘기하고 있어. 비용이 높다. R high까지 가면 비용이 높다. 비용이, 비용은 비용인데 어떤 비용인지 보고 있습니다. To a hunter, 누구에게 드는 비용? 사냥꾼에게. 그러니까 사냥꾼의 희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냥꾼의 희생과 노력 이런 게 높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 뭐의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뭐 음식 고기를 줘버리는 거죠. 줘버리는. 고기는 고기인데 어떤 고기? 그가 즉각적으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사냥의 비용은 높다. Becaus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and leftover will soon spoil. 뭐하기 때문에? 그가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혼자서 그리고 남은 것이 곧 뭐해버릴 거기 때문에? 상해버릴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기에 음식을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사냥꾼의 비용이 희생이라고 하면 되겠죠.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희생이 높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에 좋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giving away 하는 게 좋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giving away meat 하는 코스트가 높은 거야? 낮은 거야? 그쵸? 그러니까 얘는 뭐가 돼야 된다? high가 아니고 low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왜 low가 되는지 잘 보세요. The costs are low. 됐습니까?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한 거, 비용. 뭐 하는 거?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사냥꾼에게 드는 비용이 줘버리는 거야. 많이 든데? 그게 안 좋은 거래? 비용이, 만약에 여기에 high가 오면 하지 말란 얘기잖아. giving away meat 하지 말란 얘기가 되잖아. 근데 giving away meat 하라잖아,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코스트가 하이가 하이야, 코스트가 로우야. 코스트가 로우야지, 로우라야지, 낮아야지 말이 이어지는 거죠, 제대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냥 고기를 나눠주는 즉시 그가 바로 먹을 수 없는 고기를 줘버리는 어떤 비용, 노력, 수고, 희생이 낮다라고 해놓고 왜 낮은지 얘기하고 있어. Becaus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그가 뭐 해버릴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자기 혼자 먹을 수, 소비할 수 없고 그리고 남은 것은 곧 뭐 해버릴 거기 때문에 썩을 거기 때문에 썩은 고기 가치가 있습니까? 코스트가 높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줘버리는 게 아싸이 낫다. 됐습니까? 여기에 왜 low가 low가 돼야 되는지 알겠죠? 됐습니까? 줘버리는 게 오히려 싸겠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the benefits can be large, however. However 여기다 놓고 해석하라고 그랬죠. However, the benefits can be large. 자, 여기에 large라는 단어가 나왔어. 그리고 benefits는 뭐의 반대말인 거야? cost의 반대말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놓쳤더라도, 4번이 틀렸으면 놓쳤더라도 여기서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어, 이 문장에서. 자, cost는 비용이죠. benefit은 이득이죠. 반대말이네.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 however 있잖아. However the benefits can be large. large는 지금 뭐하고 비슷한 느낌이야? high하고 비슷한 느낌이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however 여기 넣으면 그러나 이득이 어떨 수 있다?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 benefits 뒤에 생략된 말은 뭐냐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다 그대로 to, tour, hunter부터 시작해서 immediately까지 여기다 넣어도 돼. The benefit to a hunter of giving away meat he cannot eat immediately can be large. 그가 즉시 먹을 수 없는 어떤 고기를 줘버리는 사냥꾼의 이득은 can be large, 클 수가 있다. 됐습니까? 자, 그래놓고 when, 뭐뭐 할 때도 when those who are given his food return the generous favor, favor later on when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됐습니까? 그래서 뭐뭐 했을 때죠. 여기 those people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are given은 받은이죠. 받은. 됐습니까? 주다가 아니죠. 그러니까 받은, 그의 음식을 받은 그 사람들이 뭐 할 때? 되돌려줄 때 뭐를? 그 관대한 호의를, 그러니까 받았던 사람이 되갚아줄 때 이 말이야. 음식을 받은 그의 음식, 그러니까 여기에 his food는 아까 성공해서 나눠준 사람이겠지. 성공을, 그러니까 받은 사람의 return the generous favor, 여기서 뭐 return the generous favor는 내가 전번에 받아 먹었으니까 이번엔 내가 되돌려줄게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on when he has failed, 그가 여기에 he는 아까 성공했던 애죠. 사냥에 성공해서 나눠줬던 사람. 그가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to get food for himself,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음식을 얻는데 실패했을 때 나중에 뭐 하게 된다? generous favor를 되갚음 받게 된다. 음식을 얻어먹게 된다. In essence, 그래서 본질적으로 정리하자면 hunters can store, 그러니까 사냥꾼들이, 자 여기 저장하다가 맞는지 봐야 되겠죠. 여기에 consume 이런 게 오면 틀리겠습니다. 그렇습니까? consume은 spend의 의미고요, store는 save의 의미인 거죠. 저장해 놓는데요. 사냥꾼들이 뭐 해둘 수 있다? 저장해 놓을 수 있다. 그러니까 부가적인 고기를, 추가적인 고기를 어디다가? 몸속에다가. 누구의? 그들의 친구와 이웃들 몸속에다가 뭐 해둘 수 있게 된다? 저장해 놓을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진짜 걔들 몸속에 저장해 놓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하고 못 구했을 때 그들이 나한테 나눠주는 걸 본질적으로 라는 말 뒤에 한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은 왜 인간이 누이 좋고 매부 좋고를 하는지를 뭐를 통해 할 수 있다? 사냥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사냥은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옛날에 뭐 맘모스 있었으니까 맘모스 사냥에 성공했어. 어? 뭐 인간이 도구를 사용한 뭐 이렇게 뭐 협곡 같은데 이런 데다가 뭐 맘모스 몰아 넣어갖고 위에서 뭐 돌 굴려가지고 뭐 이런 잔인한 짓 많이 했대죠. 맘모스 엄청 잡는데 뭐 그러니까 소수의 인원이 직계가적으로 이루어진 시족 어떤 소수의 인원이 뭐 맘모스 막 운 좋게 막 대여섯 마리 잡았어. 돌 굴려가지고 먹을 수 있냔 말이야. 없어. 배 터져 죽어. 그러면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지. 안 돼. 됐습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 뭐 어차피 담는 거니까 나눠줄게.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이번에 성공했지만 다음번에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야. 베리업을 하단 말이야. 사냥의 성공이라는 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차피 스포일 돼버릴 거, 썩을 거 나눠줄게. 니들 내가 나중에 쫄쫄 굶을 때 대신 니들 성공하면 나한테 돌려줄 거지를 통해서 상호 이타주의 reciprocal altruism이라는 게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만나봅시다. 그래서 뭐가 상호 이타주의와 활발한 소셜 익스체인지를 설명해 줄 수 있냐? 요 헌팅이죠. 헌팅. Hunting can explain how humans develop
reciprocal altruism and social exchange. Humans seem to be unique among primates. 영장류들 중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보여. Ensuring extensive 아까 나왔던 그거죠. reciprocal relationships that can 뭐 될 수 있는 오랜 기간에 걸쳐 지속될 수 있는 that can last 오래 가는 that can last years, decades, or lifetime 됐습니까? The extensive substantial은 안 되겠죠. substantial의 뜻은 substantial 뜻도 한번 챙겨봅시다. 바로바로 뜻이 나온 Substantial 실질적인 말고 다른 뜻도 있을 텐데 너. 실질적인 말고 이거 같은 말 맞네요. 상당한 이라는 뜻이 있으나 참 Substantial 같은 말입니다. Substantial도 가능합니다. Substantial 상당한 Extensive Substantial 같은 말 관계고요. 상당한 엄청난 여기 하나 더 해야 되겠다. Considerate야 Considerable이야 Considerate 하면 사려진 깊은이고요. Considerable 하면 상당한이죠. Considerable도 같은 말이니까 알아두세요. Considerate로 안됩니다. Considerate. 그래서 큰 어떤 상호 관계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상호 관계를 보여주는 데 있어서 extensive, substantial, considerable, considerate는 안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큰 사냥 성공에서 나온 건 뭐 소수의 사람이 먹을 수 없다는 문장. Meat from a large game animal. Meat가 주어니까 comes 단수 가주시고요. Comes in quality는 품질이니까 안 되고요. Quantity 양이죠. 양은 양인데 어떤 양? 그래서 단 한 명의 사냥꾼과 그의 직계 가족들이 아마도 소모할 수가 없는 양만큼의 이런 뭐 이런 고기로 나오게 된다는 얘기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하는 이란 말 exceed였죠. That exceed What a single hunter and his immediate family could possibly consu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furthermore죠. 게다가죠. 게다가.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컨디션이었어. 저 뒤에 these conditions 나오는데 지금 furthermore, moreover 뭐 in addition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furthermore, moreover 앞에 first condition이고 furthermore, moreover 다음에 second condition 나옵니다. 두 번째 condition 사냥의 성공이라는 게 그때그때 달라요. 그래서 hunting success is highly, very, extremely variable 매우 가변적이다. constant 하면은 꾸준한 이란 뜻이니까 반대말이라서 안 되고요. variable, constant 반대말입니다. 성공했는데 실패한다는 얘기죠. A hunter who is successful in one week might fail. 실패할 수 있다. The next. 다음 주에는. 그래서 furthermore, moreover. 앞에 첫 번째, furthermore, moreover. 뒤에 두 번째 condition. 그래서 these conditions가 encourage 한다. Food sharing이죠. 음식을 나누는 거. From hunting. 사냥으로부터 나온 음식의 공유를 권장한다. The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sharing 같은 말이죠. Meat he cannot eat immediately. The cost 봐야죠. 비용이 are low, 적게 든다. The cost to a hunter of giving away, sharing meat he cannot eat immediately are low. 그래서 그 비용은 적게 들어. 왜냐하면 because he
He cannot consume all the meat himself. 모든 고기를 자기가 다 소비할 수 없고 and left over 남은 것을 위해 순 뭐 해버립니까? spoil 썩어버리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Because he cannot he can because he cannot preserve. 그가 소비할 수 없다. He cannot preserve. 아 내용상 이해도 되겠는데? 이거 서로 반대말인데요. 이거 서로 반대말인데요. Consume 소비하다, preserve 뭐하다, 보존하는데. 근데 얘를 넣어도 말은 되네. 희한한 현상입니다. 서로 반대말인데 내용은 통합니다. Preserve를 넣으면 그가 뭐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고기를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희한한 현상이네요. 둘이 반대말인데 근데 문맥상 아무 이상이 없네. 뭐 신기한 현상 하나 봤고요. 자 앞에 이제 cost하고 반대말 cost는 비용, 희생 뭐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낮고 이득은 높다 라는 얘기 나올 차례입니다. benefits가 나오죠. 그래서 the benefits can be large, however, yet 그렇습니까? 그러나 okay, when those who are 받은 애들이죠. 받은 애들 who are given his food가 뭐 해준다? return 해준다. 그러니까 those가 those people입니다. 그러면 they니까 they return이죠. The generous favor, brutal은 잔인한이니까 안되겠고요. 관대한 later on when이었죠. 신기하게 on when이었습니다. On when, later on. later on의 on은 뭐냐면 이게 전치사의 on이 아니고 부사의 on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쭉 계속해서란 뜻입니다. Return the generous favor later on 해서 continually의 의미입니다. continually 쭉 계속해서 when he has failed죠. failed 이제 망하는 거죠. he has failed to get food for himself. 혼자 힘으로 음식을 얻는데 뭐 했을 때? 실패했을 때 되갚게 된다. return 그러니까 return the generous favor의 뜻이 뭐냐면 음식을 share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으로 basically in essence 같은 뜻이죠. Hunters can store 뭐 save 해도 되겠고요. 저장해 줄 수 있다. Extra meat 여분의 고기를 어디다가 in the bodies of their friends and neighbors 친구들과 이웃들의 몸속에 extra meat를 can store 저장해 둘 수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 이제 빈칸 채워넣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빈칸이 앞쪽에 있죠. 그리고 보통 이제 이게 빈칸 채우기의 앞쪽 문제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앞쪽 문제는 빈칸 채우기 중에서 조금 쉬운 편이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쉬운 글들의 형태는 앞쪽에 주제를 갖다 놓고 뒤에 쭉 받쳐줍니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주제문 어딘가에 빈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시간이 부족할 때 요령은 앞부분 뭐 한 앞부분 요렇게 읽고 뒷부분 쭉 읽고 뭐 비슷한 얘기 중간에 however 같은 거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가지고 여기에 빈칸을 채워 넣으면 뭐 조금 더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변형 문제를 대비하는 거니까 일단 단어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왜 니가 나와.
됐다 싶은 게 돼버렸네. Sometimes it is blank. 아 잠깐만 여기다가 먼저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선택지 먼저 하겠습니다. Simpler product. 더 단순한 제품이죠. Simpler product. 더 단순한 제품. 그 다음에 affordable price. 자 affordable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접근 가능한 price 가격. 그러니까 살만한 가격. 뒤에 이제 affordable이 뭐 이용 가능한, 이용할 만한, 이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이런 뜻인데 뒤에 price니까 살만한 가격이라고 하면 되겠죠. 살만한 가격, affordable price. 그러니까 여유가 되는 뭐 금액. 그 다음에 consumer loyalty, 고객 충성도죠. 소비자의 충성도. 아 나는 뭐 저 회사 제품은 무조건 좋다고 생각해 뭐 이런 거. 뭐 애플 같은 경우에 뭐 consumer loyalty가 높은 편이죠. 그 다음에 customized design, 뭐 뭔가 개인별로 다른 디자인, 커스텀 가능한 맞춤 디자인을 하면 되겠네요. 맞춤 디자인. 그 다음에 eco-friendly technology, 친환경 기술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써두세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친환경 기술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면 훨씬 더 시간이 빨라집니다. 친환경 기술, 그 다음에 뭐 맞춤 디자인, 고객 충성도, 합리적 가격, 이용할 수 있는 뭐 범위가 닿는 가격, 더 단순한 제품 해놓고 보겠습니다. 그 외에 본문에 나오는 sometimes it is 어쩌고저쩌고 it is 더 뭐뭐 that gives 뭐 꾸며주는 말인 것 같네요. 여기 벌써 생긴 게 이렇잖아요. that gives a business a competitive advantage 뭐 benefit하고 같죠. competitive 경쟁적인 경쟁적인 이득 뭐 경쟁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until recently, recently 뭐 최근에 말이고요. lately 많이 바꾸고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open 15 to 20 for them to be considered high-end 뭐 be considered 하면 여겨지다죠. 여겨지다 high-end 뭐 아주 뭐 최고급의 뭐 이런 뜻이죠. 고급의 high-end 높은 끝 최고급. 그 다음에 픽스가 여러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에서 픽스는 고정된 이란 뜻입니다. 고정된 그러니까 바꿀 수 없는 이 말이죠. unchangeable fixed. 그 다음에 뭐 minimal features 최소의 기능이죠. 최소의 기능 minimal features. 그 다음에 overall 전반적인 그 다음에 profitability 수익성 profitability 수익성 그러니까 overall profitability 하면 전반적인 수익성이죠. This bike is much higher than the more complex ones because they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without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뭐 컴플렉스 컴플렉시티 뭐 컴플렉스 형용사고 컴플렉시티 명사고요. 컴플렉스 복잡한 컴플렉시티 복잡성 컴플렉스 복잡한 컴플렉시티 복잡성 firms should be careful companies should be careful of getting into a war 뭐 war over 하면은 뭐 뭐뭐를 둘러싼 전쟁 이런 뜻이죠. 뭐, war over 뭐뭐를 둘러싼 전쟁. 그 다음에 뭐 competitor 경쟁자고요. 그 다음에 뭐 reduce 감소시키다 profitability 이윤 수익성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Sometimes it is the ball that gives. 자, 이거 보니까 관계사는 아니네요. 그쵸? It, that 강조구문이네요. 됐습니까? 가끔씩 그겁니다. 됐습니까? 뭐한 녀석 주는 누구한테 사업에게 뭐를 경쟁적 이윤을 그러니까 어떤 사업에 경쟁적 이윤을 주는 건 바로 가끔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됐습니까? 자 단어 살펴보면서 벌써 대충 감이 왔을 수도 있어요. 답이 뭐라는 거 됐습니까? Until recently 최근까지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자전거는 뭐, until recently 해놓고 had to가 보이고 있어. 그러니까 옛날엔 그랬었다. 얼마 전까지는 그랬었는데 근데 이거 had to 나온 거 봐서 그 뒤는 아니겠죠. 지금은 달라졌어요겠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봐도 얼마 전까지 그랬는데 그 뒤에 이어질래요. 지금은 안 그래. 지금 이제 여기에 지금 우리가 읽게 된 문장 속에는 옛날 얘기고요.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얘기하게 될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어를 많이 갖고 자전거는 기어를 최근까지만 해도 자전거는 기어를 많이 갖고 있어야 됐어. 얼마나 많이 가끔씩 15개에서 20개 정도 기어를 갖고 있었어. 그 다음에 이제 의미상의 주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 하기 위하여 여기에 댐은 바이시클스 대신 왔죠. 그래서 누가 뭐 되기 위해서 자전거들이 여겨지기 위해서 뭐라고 최고급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됐습니까? 자 투부정사의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어 15개에서 20개나 되는 많은 기어를 가지고 있어야 했었던 의도는 뭐 하기 위해서 여겨지기 위해서 최고급이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자 여기에 이제 2BPP 보이죠? 투부정사 수동태 자전거가 여깁니까? 여겨집니까? 여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 이 부분 형태 주의하세요. 여겨지기 위해서 됐습니까? 그러나 고정기역 뭘 가진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이죠.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고정기어 자전거들이 자 아까 전에 had to 얘기했죠. 근데 여기 뭐가 보입니까? have become 이라는 현재 완료죠. 요즘은 이래요 겠죠. 그러니까 but을 기준으로 but 앞에 옛날 얘기 but 뒤에 요즘 얘기 요즘에 지금 얘기 Have become more popular. 뭐 해왔다? 더 인기를 얻어왔다. 그러니까 최소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고정식 기어 자전거가 Have become more popular. 그 다음에 여기에 because겠죠. 이거 뻔하게 as는 because죠. Because those who those people이네요 또 Because those people who buy the fixed gear bikes are happy.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뭐하기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문 계속해서 fixed gear bikes 잡아왔죠. 그래서 고정식 기어를 구입한 사람들이 행복해하기 때문에 만족해하기 때문에 뭐 해서 to pay more for much less 훨씬 돈을 더 적게 지불하게 되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much for much less가 뭐냐? to pay more 뭐 했기 때문에 더 지불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더 적은 것에 대해서 돈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행복해한다. 그 다음에 the overall profitability 여기서 답을 고를 수 있어. 심플러 프로덕트가 답이겠죠. 더 아까 전에 뭐야 many gears를 갖고 있는 건 complex한 product고 그 다음에 fixed gear를 갖고 있고 여기에 minimal feature래요. 최소한의 기능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단순한 제품이죠. 그런 다음에 the overall profitability 그래서 전반적인 수익성 of these bikes 여기에 these bikes는 fixed gear bikes입니다. 단순한 자전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단순한 자전거의 전반적인 수익성은 is much higher 훨씬 더 높다 than the more complex bikes 그래서 더 복잡한 자전거들보다 because they do a single thing 여기에 fixed gear bikes입니다. 계속해서 fixed gear bikes가 뭐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을 정말 잘하기 때문에 잘하는 거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있다 이겁니다. fixed gear bikes가
without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뭐 없이 추가적인 복잡성에 추가 비용 없이. 그러니까 뭔가를 기여를 더 달라 그러면 그만큼 비용이 더 추가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복잡한 거를 달기 위해서 비용을 더 지불하지 않고 뭔가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companies should be careful. 그래서 회사가 조심해야만 한다. Of getting into a war. 뭐 속에 뛰어들 때? 전쟁 속에 뛰어들 때. 뭐에 뭐를 둘러싼? Over adding more features. 그래서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는 걸 추가하는 것을 두고 하는 전쟁 속에. 그러니까 그러한 경쟁 속에 뛰어 뭐 기능을 하나 더 넣어볼까? 할 때 조심하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누구랑 뭐 with their company 뭐 그들의 경쟁자들과 함께 그런 전쟁을 속에 뛰어들 때 조심해야 한다. Because 계속 because죠. Because this will increase. This는 뭐 adding more features with their companies 이거 대신 왔습니다. 그래서 뭐 adding more features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기능을 더 넣는 것이 will increase 뭐 시킬 거기 때문에 증가시킬 거기 때문에 비용을 됐습니까? Adding more features will increase cost. 그리고 and almost certainly 그리고 거의 확실하게 뭐 시켜버린다? Profitability를 reduce 시켜버린대. 수익성을 감소시킨다? Because of competitive pressure. 뭐 때문에 경쟁적인 압력 뭐에 대한? 가격에 대한 가격에 대한 경쟁적인 압박이 생기기 때문에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감소된다? 수익성이 감소된다. 수익성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드는데 뭐 만드는데 비용은 뭐 500원 들었는데 내가 이거 5,000원에 팔면 수익성이 높은 거죠. 근데 뭔가 기능을 자꾸 넣다 보니까 이게 500원이 800원 되고 900원 되고 1,000원 되고 2,000원 됐어 만드는데. 근데 경쟁자들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2,000원 됐으면 이거 그럼 뭐 만원으로 가격 올리면 되지. 근데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경쟁자들은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나 혼자 만원으로 올린다고 해서 뭐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 5,000원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데 이 비용이 자꾸 증가되겠죠. 뭔가 기능을 추가하게 되면. 됐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떨어지게 된다? Reduce profitability 하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it that 강조 구문이었어. Sometimes it is the simpler product. 그래서 가끔씩은 바로 뭡니다. 더 단순한 제품입니다. That도 되고 which도 됩니다. 이때 강조 구문에서 주어가 사물이니까 which that gives 주는 녀석은 누구한테 비즈니스에게 뭐를 a competitive benefit advantage 경쟁적인 이득을 주게 되는 건 더 단순한 제품입니다. 단순한 제품이 뭐가 높다? Profitability가 높다. 수익성이 높다. 그 다음에 옛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기어 많은 거 복잡한 게 이런 게 하이엔드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Until recently 그래서 누구들? Bicycles였죠. 자전거들은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자전거에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있는 단순한 제품이 더 경쟁력이 있게 된다는 거 비교 우위를 준다는 거 Bicycles had to have many gears. 그러니까 had to have many gears는 complex한 프로덕트죠. Open 15 to 20 누구로서 뭐 하기 위해서? For them to be considered. For bicycles 였죠. 자전거들이 뭐 되어지기 위해서? To be considered 되어지기 위해서. 어떻다라고? High-end 라고. 아, 최고급이야 라고 여겨지기 위해서. 그 다음에 but이죠. while도 될 거고 yet도 되겠죠 그러면. but however만 빼놨네요. however도 되겠죠. but while yet however 그 다음에 fixed gear bikes부터 이제 현재 또는 현재 완료 시제죠. fixed gear bikes with minimal features 최소한의 기능을 갖춘 고정식 기어의 자전거들이 이게 bikes가 주어니까 they have become more popular 됐습니까? 그 다음에 because 또는 as죠. as 왜냐하면요 인기를 얻어왔습니다.
왜냐하면요, those people who buy them이라야죠. bikes를 잡아 fixed gear bikes니까 those who buy them. 그 다음에 those가 they니까 are happy to pay more for much less. 그래서 훨씬 더 적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냈기 때문에 됐습니까? 행복해한다. 여기서 이제 더 많이 냈다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진짜 돈을 많이 냈다는 건 아니고 뭔가 확실하게 잘하는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뭔가 확실한 잘하는 게 있는 거를 내가 구입해서 내가 그 용도로 사용하면 먹에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for much less 훨씬 더 적은 가격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행복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these bikes가 가리키는 건 복잡한 자전거다 단순한 자전거다라는 거 알아둬야 돼. 단순한 자전거입니다. 단순한 자전거. 그 단순한 자전거의 수익성이 높다라는 얘기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overall general profitability of these bikes is much higher. 훨씬 더 높다. 전반적인 일반적인이니까 overall general 되겠고요. these bikes 단순한 자전거의 전반적인 수익성이 훨씬 더 높아요. than the more complex ones, more complex bikes, 더 복잡한 자전거보다. 왜냐하면 여기 계속해서 these bikes하고 fixed gear bikes하고 지금 이런 거 지칭 찾기도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complex bikes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fixed gear bikes를 얘기하는 단순한 자전거를 얘기하는 건지 복잡한 자전거를 얘기하는지 여기에 대기 계속해서 fixed gear bikes입니다. Because fixed gear bikes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한 가지는 확실하게 잘하기 때문에 fixed gear bikes가 뭐 하는 것 없이 추가된 복잡성의 비용 없이 without the cost of added complexity 추가된 복잡성의 비용 없이 더 복잡한 걸 다느라고 돈을 더 내지 않고도 do a single thing really well 하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들은 뭔가 기능을 추가할까 말까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문장. Companies should be careful of getting into a war over adding more features, functions 같은 말이죠. 기능 with their competitors because adding more features will increase adding more features 기능을 더 넣는 것이 뭐 할 거기 때문에 증가시킬 것 때문에 cost and almost certainly reduce decrease 여기 decrease 있다면 decrease도 답입니다. certainly decrease lessen increase는 반대말이니까 안 되고요. 거의 확실히 뭐 시킬 거기 때문에 감소시킬 거기 때문에 profitability를 수익성을 because 뭡니까 because of네요. 어떤 것 때문이니까 because of competitive pressure on cost 비용에 대한 경쟁적 압박 때문에 비용에 대한 경쟁적 압박 뭐 뭔가 기능을 더 넣으려면 돈이 더 들어 근데 가격은 마음대로 못 올려 경쟁자들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31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에 32번부터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아 참 이거 받았지 여기 몇 번까지 줬지? 30 몇 번? 39번까지 줬나요? 오케이 오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